우와, 잔피. 너무 세 보이는 스킨으로 하자. 그러면 얘도 자세 다 있나? 얘는 자세 없나? 반스맨은 망자의 상징이다. 고인물록 입고 있으니까 좀 세겠지. 얘도 자세 있네. 애니메이션은 없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완벽한 자세? 이름이 뭐지? 궁극의 자세. 궁극의 자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방어도를 더 신경 써야 될것 같아. 아니, 저 자세는? 저 자세는 궁극의 자세가 맞지. 이번 턴에 방어도를 모두 잃으면 다음 턴에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악조. 악조? 그것도 북이라고 하는 것이냐? 죽어라. 상점주의 성대모사죠. 아호. 으아. 아하. 반격을 집었습니다. 반격에 성공하면 응수를 얻습니다. 반격한 만큼 피해를 줍니다. 아니, 방어도 안 주면 쓸모없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왜 있는 거지? 아, 마무리 쓰면 방어력 오르지.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네. 힘을 잃었습니다. 방어도를 집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으악! 카카다 카카. 비주얼 충격적이네. 카카! 역기사자. 방어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방어합니다. 마무리 카드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마무리 3장. 이게 결국에 딜 오르는 게 활력이고,
수비 자세도 반격을 받으니까 공격 카드를 많이 쓸 필요가 없나 본데. 일어서라, 라가블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어째서 자세를 취하지 않았지? 멋대로 해보아라. 하하. 아까보다 덱이 나아진 것 같다. 기술을 3번 받습니다. 5번 받습니다. 원기. 당장은 인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병번개. 바로 자세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더 좋은 유물이 나올 거라고 믿기에 의지가 차오른다. 자세 카드 몇 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 카드가 너무 수비 카드인 줄, 수비 자세인 줄 알았네. 부사 벌 써는 게 웃기긴 했어도 알아보기는 쉬웠구만.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성동 우상 죽이는 타격. 기술을 사용하면 이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하고 피해량이 3 증가합니다. 좋은데? 보존이라 좋은데. 피하지 않은 자세를 취합니다. 마무리를 사용하면 매력을 잃습니다. 부사의 기묘한 자세. 아니, 마무리 3개 잡히는 거는 억가 아님?
이것이 궁극의 자세. 칼날 폭풍, 광폭화 연계 피해를 두 번 줍니다. 요거 괜찮네. 피해를 7줍니다. 어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 선택해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놓습니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피해를 7을 줍니다. 여기 하나만 있다면 두 번 사용합니다. 자세 카드 좀 줄래? 자세 카드가 기본 카드밖에 없어서 저준영 독은 오는 흑옥 부적을 얻습니다. 호곡 부적 호곡 푸른 양초를 얻습니다. 왜냐면 저 벽 쪽에 푸른 양초가 당신도 약간 불태우긴 했지만 그걸 던지자 홀령은 사라집니다. 아까 들어가자. 꽝꽝. 이게 어떻게 수비 자세? 이게 어떻게 공격 자세? 아니 뭐가 공격 자세고 뭐가 수비 자세야? 아씨, 잘 모르겠어. 기술을 두 번 받을 수 있다. 완타덱이 아니면 무리인 것 같다. 자세 카드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자세 카드 두 개로도 돌아가기는 하네요. 마무리 효과를 두 번 얻습니다. 와 총력, 와 총력전. 까까. 아이야. 아니 자세 좀 바꿔. 자세를 고쳐 앉으란 말이야. 민첩이 방어도 3. 알놀림이랑 금속화 하나로 합쳤네. 카드 됐네. 이게 갓카드지. 으아.
으아 내장 파괴 부가 효과 3번 확실히 궁극의 자세가 좀 핵심 카드 느낌이 나네요. 이 무슨 자세고 아무 자세도 아닌가. 으아 약화부여 취약부여 헤네시힘 힘포션 먹을 걸 그랬다. 뭐 암튼 이번 전투에서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소멸 선택 광기 부타 어 떴다. 부턴 궁극의 자세로 시작합니다. 일단 엘리트 잡는 쪽으로 가자. 모든 타수의 기술 효과를 괜찮은 것 같은데 아예 다 제거하자. 기술 효과 해봤자 3포활력 4활력 4반격인데 전투 서적을 찾습니다. 뭔지 궁금해서 한 턴에 기술, 연계, 마무리, 자세를 사용하면 힌민첩을 일식 얻습니다. 뭐라도 하다보면 뭔가 걸리겠죠. 마침내 당신이 찾던 책을 찾아냈습니다. 평범한 의자에 앉아 잊고 있었던 자세와 기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신처럼 완벽한 전투의 화신이라도 정신 수양은 육체 수양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아, 나 깜빡했다. 아, 나 이거 깜빡했다. 되게 쓸데없이 마무리만 많았었는데 저거 먹으면서 좀 괜찮아졌다. 승리의 왕관 먹으면서 궁극의 자세 미나가
내장 파괴. 왜? 아니다. 저게 맞. 저게 맞다. 아까 덱보다는 훨씬 세진 것 같긴 한데요. 적 전체에게 피해를 14줍니다. 강력한 적당 구방어. 이 뚱땡이. 전체 공격 하나 정도 들고 다닐 걸 싶다. 어우, 언제 잠열해서. 이제 드로 좀 챙기고 맹타 함정 설치. 맹타 괜찮은 것 같은데. 고대사 세트 블리트 가마로. 나쁘지 않아. 굿. 블리트 개잘 잡았네.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2줍니다. 이런 거는 잔상 사일런트 줘. 잔상 사일이 적었으면 장난 아니겠다. 되게 배치가 예술적이네.
사세 넣어놓을까? 임배율 받는 것도 넣어놔야겠는데. 됐다. 임배율 높은 게 보기에는 없어 보였는데. 없는 거 아닐까? 두 배짜리는 봤었는데. 한 번의 기술 연계 마무리 자세. 쉽지 않은데. 레디. 궁극의 자세 성능 확실하구만. 아. 나비 언제 잡냐 저거. 얄밉다. 팔날 폭풍 광폭화 연계 피해가 두 번 들어갑니다. 수직 타격이 팔날 폭풍보다 나으려나? 여러 마리 때리는 거 하나 들고 가는 게 맞겠지. 사망하는 대신 체력을 회복합니다. 영혼이 필요합니다. 노울리스. 자세가 없다. 자세 두 장 중 한 장을 이거 아까 써보니까 버그 때문에 활동도 안 하던데 안 쓸란다.
영혼을 85 씁니다. 체력을 36일 씁니다. 아니,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잃어? 번다. 등지. 아니, 터는데 왜 드라이드를 얻어? 저 녀석이 방금 불곤유를 죽여서 우랑자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다가옵니다. 물린 상처와 긁힌 상처 투성이네요.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데. 날 폭풍 맹타 맹타 하나 더 들만한 것 같아. 근데 자세 카드 좀 더 주라. 신성 모독자의 최후 체력을 148 잃으면 라그나로크를 사용하거나 강림한 턴에만 힘을 4 잃습니다. 으로 먹었네. 한쪽도 가자. 피해를 64, 피해를 56. 라그나로크 온다. 아직 안 온다. 힘 마이너스 3. 다음 턴에 죽습니다. 아니? 사기꾼. 역시 왓처인가. 검투척 광폭화 연계가 아니라면 약화를 얻습니다. 얘를 팔 만큼 두 번 줍니다. 아니 아무리 활력이 있다지만 왜 이렇게 공격카드가 짜냐. 방어를 17, 반격을 16, 그릿함을 1 얻습니다. 경찰조사. 세상에, 어쩌다가 내 턴이 시작시 에너지를 얻습니다. 활력과 반격이 최대 30입니다. 뭐야 이거? 개 좋은데? 페널티 없는 거 아니야? 난 30을 쌓은 적이 없는데. 널널한데?
올렬한 타격. 하긴 졸렬한 타격만 쓰면. 올렬한 덱 되겠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가? 두비 자세 카드 하나 쓸까? 궁극의 자세 유지되는 동안엔 나름 센데, 다 끝나면 뭐 먹고 살지? 센 건가? 아무튼 마무리가 핵심이긴 하네. 이게 처음에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임배율 3배나 받는 애가 없네. 마무리 중 마무리. 보석 3장을 선택합니다. 장착한 원석총 효과를 원석총 카드를 얻습니다. 따다구 참.
아, 미싱 타이틀. 그냥 비싼 거 넣어. 비싼 거 넣으면 좋겠지. 으아, 이게 뭐야? 1 에너지 힘 감소 2 약화 1 요건가? 아님 말고 꽝 하는 거 어접해 보이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좋네. 나쁘지 않아. 완파 강해졌다. 48만큼 세 번 준다. 한 타격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연계 카드는 뭐지? 이거구나. 이것도 연계네. 헌상의 복근. 힘을 얻을 때마다 얻은 힘만큼 임시 체력을 얻습니다. 힘을 1 얻고 시작합니다. 뭐야? 호러키 금강전에? 럭키 금강전. 아니, 약화. 약화는 얘가 건 거였네. 그러면 효과 하나 뭐야 이거? 이 밀인가? 이제 와서 울퉁각색. 근데 사막에서 좋아. 내 다음 턴 시작 전까지 체력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절반만 잃습니다가 2스택이면 어떻게 적용이 되지? 12 체력을 잃습니다. 때린다. 얘 깜짝 놀랐네.
도적은 터는 것에 팔려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 도적을 때리는 거야? 생채기 하나 없이 가뿐하게 도적을 처리합니다. 아닌데 체력 깎였는데. 아니 이거 당연히 풀 서비스 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 풀 서비스라고 돼 있네. 여기 때린 탄은 왜 있어? 왜 때려? 대체 이 친구 효과가 뭘까? 진짜 천천히 가. 수박바 리버스 수박바 10장 이상이면 역기가 강화하니까 이제 강화할 것도 없다. 구하라 영혼 도둑. 허순했네 저거. 또는 그냥 기본 효과임. 유물 기본 효과. 할만한가? 근데 끝없이 있어가지고 너프 먹었나 이 집으로? 중고로 샀습니다. 내 턴 시작 시 활력을 사먹습니다. 필요없어. 아이스크림 살까? 근데 드로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사봤자 사막 상점 봅시다. 아니 망할. 공간만 걸렸네.
암종 저거 될 수 있는 거였어? 이 또 못 깰 것 같은데. 아씨 진짜 쉽지 않네. 아니 딜을 못 깨겠다는 게 아니라 액트 4 또 힘들 것 같은데. 이펙트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임시 체력이랑 피로 연계하면 피 채울 수 있나? 방금 서순한 것 같은데. 엄마가 쉽게 잡았지만 올해는 어렵다. 뭐래? 이펙트 쬐게 나네. 혼박 때문에. 이갈성이니까 쓸 필요가 없네. 와, 배 아프다. 영코 됐다. 이득. 월함. 내 턴 종료 시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무작위 상태 이상 카드로 변환합니다. 뭐야, 고래 어디 갔어?
이색 벌써 튀었네. 저기 하나만 있다면 두 번 사용합니다. 대표 마무리 기술. 마무리 한 장을 선택합니다. 그 카드의 비용은 0이고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쓰고 자세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피니쉬션. 될 때가 있나? 돈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카드의 방어도는 힘으로 증가합니다. 얼마나 감내해야. 진짜 힘들 것 같다. 넥 아니 임 내 힘 탈 아씨 쟤도 드네. 올해도 들었다 놨다. 내 카드를 사용할 때 체력을 2회복합니다. 매턴 무작위 상태 이상 한 장을 내 버린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이론 효과를 얻을 때 추가로 힘 10을 증가시킵니다. 내 파워 카드 한 장당 힘을 이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나? 이로운 효과 턴에도 힘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힘 개세졌다. 휘발됐다. 22 맥스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빨리 나왔어야 합니다. 보존이니까 들고 있자.
맹타 써놓고. 힘 6, 983. 힘 2 깎고. 12? 엄벼란? 보통 감내 안 써준다. 오래 뒤집기. 드디어 고래를 죽였다. 맹타. 아유. 겁나 피곤해. 아우. 한 판에 한 시간씩 하는 게 진짜 피곤하다. 뇌 아프다. 승리. 고래 사냥꾼. 이거 좋네. 다음에는 저것도 해봐야겠다. 반격덱이나 활력덱. 자세를 취할 때마다 타격 또는 수비 카드를 얻습니다. 이용이 0이고 소멸합니다. 뭐지? 일단 오긴 좋네. 타격 수비 중에 원하는 거 못 먹는다는 건 좀 아쉽겠다. 궁극의 자세.